제주 깡귤 제주 깡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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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마시게 아 누구세요? 아, 나 요새 유튜브에 뜨는 현희 삼촌 바바신가? 아 이분이 누구신고 하니 유튜브를 통해 제주 강귤 홍보 온라인 강귤 박람회에 핵인싸로 등극한 현희 삼촌이십니다. 제가 귤 사러 왔더니 현희 삼촌 만났습니다. 여기 귤 안 포라. 드라이브스루 하는데 어디 성산포 다 팔려버리기 전에 그럼 하고. 제가 광치기 해변에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돌아가. 알겠습니다. 빨리 돌아가. 야! 날아갈게요. 야! 감귤 품평회에서 수상한 원래 가장 맛있는 감귤을 드라이브스루로 판매 그 완판 행진의 현장을 만나보시죠. 화이팅! 드라이브스루로 맛있는 감귤 집회! 안녕하십니까 조재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나마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유 조재기 원장님. 아유 수고. 아유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귤 품평의 수상 감귤입니다. 아. 그 품질 좋은 감귤을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 아. 그러니까 생산 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지금 시중가보다 얼마 정도가 싼 건가요? 시중가에서는 한 2만 원 하는 거를 저 예. 저희들은 만 원에 어? 만 원에 이렇게 따가지고요. 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따서 최고입니다. 와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아요. 어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다. 여러분 제주 감귤 많이 드세요. 예? 밑강산에 와 수강. 밑강 몇 개? 보릅수 우와! 시크하게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감귤을 네 상자나 사셨는데요. 직접 실어드렸더니 겨우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보내자니까. 아 자식분들한테 보내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건아, 영안아, 이거 말 밀감 서귀포 밀감 맛있는 밀감 보냄심에 애들하고 맛있게 잘 먹어라. 건강해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한 최고의 감귤. 그만큼 제주 감귤 농가의 정성과 노력이 듬뿍 담겨 있어 판매를 돕는 저도 자부심이 느껴졌는데요. 간만에 힘 좀 썼습니다. 현장에는 시식용 감귤도 준비되어 있어 맛을 본 분들도 절로 감탄사를 하시더라고요. 소문 듣고 감귤을 사러 온 분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준비한 물량 300박스는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성산포. 성산포 이 지역분이시군요. 아, 지역. 아, 어떻게 이렇게 딱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딱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고생들 하고 아, 네. 일단 그 코로나도 이제 이끌에 이제 경제 그 삼권도 많이 이제 죽었고. 네, 네. 근데 웬만하면 지역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좀 판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게 이제 세 봐야 되는데. 네, 네. 아우. 한 200개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제가 좀 한번 했습니까? 네. 다음날 제주시 새별오름 주차장에서도 드라이브스루 감귤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개장하자마자 손님이 몰려들면서 2시간 만에 완판 조기 매진됐습니다. 오늘 얼마나 하세요? 설레서 300박스 이제 다 풀었어요. 10시부터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어. 완판. 아니 맛있어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러면은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더 사고 싶어서. 이게 그 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과하게 시지도 않고 그리고 과하게 달지도 않아가지고 이거는 가족들한테 선물할 용도로 다시 사왔어요. 사러 왔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데를 하자 해서 여러 번의 현장 답사를 해서 여기랑 그다음에 그 광치기 예배를 했던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처음 해보는 우리 방귤 박람회를 하면서 처음 해보는 행사라서 나름대로의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 다 팔고 찾은 감귤 가공품 전시장. 감귤을 그냥 까먹는 데 그친다면 제가 아니잖아요. 100% 감귤 가지물로부터 감귤잼, 바삭바삭 달콤한 감귤칩까지 다양한 감귤 가공품들이 가득한데요. 제주 감귤 농가를 응원하며 먹방 좌영국이 고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라봉빵. 오, 오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와, 한라봉.
향기가 굉장히 상큼해. 안에는 앙금이 있습니다. 앙금이. 야,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굉장히 달콤하고. 어제까지 매출액이 1억이 넘었어. 줄 생산하는 농가는 농자재를 직접 못 봐서 좀 아쉬움이 있어. 이런 말을 두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자, 우리 농가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위기가 오면 방법을 찾을 아이디어가 나온다. 야, 역시 감귤 많이 가고 감귤하세요.